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여기 조그만 냇가에서 저희 농장 뒤에 있는 냇가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뭐 계곡이나 하천이나 뭐 심지어 바다 이런 데 가서 많은 것을 많이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때 나오는 바로 이 시냇가에 나오는 생물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날 그럼 바로 행복해요. 렛츠기릿. 오늘 들고 온 거는 이게 자그마한 이 뜰채랑 그리고 담아갈 통입니다. 여기다가 오늘 다양한 생물들을 잡아다가 제가 필요한 친구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곳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물이 흐르는 뭐 그런 곳인데 여러 데 이렇게 파잖아요. 야, 오, 자, 와 옛날에 진짜 많이 있었는데 오랜만이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뭐야? 오 잡았다. 나이스. 자 우리나라 에서 서식을 많이 하고 있는 생이새우라고 하죠. 보통 토화젓을 담글 때 잡아먹는 이 친구입니다. 한 마리 나왔다. 오케이 이런 데가 좋아요. 아 나왔죠. 두 마리 생이새우 사육도 되게 쉬운데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우렁이구나. 어우 깜짝이야. 자 이런 것들도 뭐 사육이 쉽습니다. 아, 우리 이거 보니까 카이만 리자드 생각나네. 이거 좋아할 텐데. 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데가 좋거든요. 이런 데 오 좋아. 이게 잡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고 튀겨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바다 새우를 못 먹으면 민물 새우라도 먹으라고. 이 친구들은 와 장구애비 나왔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장구애비. 이 친구 수성곤충이고요.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물자라랑 물장군이랑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장구애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나왔고 지금 조금밖에 안 잡았는데도 지금 꽤 많이 잡았습니다. 뭐야 미꾸라지 나왔어. 나이스. 미꾸라지 소호 방금 여기 했거든요. 여러분 미꾸라지가 흙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야, 이런데 하면 좋거든요. 이런데 야, 이런데 야. 나이스. 한 마리 또 잡았다. 야 이거 대박 느낌. 이야 야, 많이 잡았다. 보이시나요? 이제 한 방에 대박. 이게 딱 느낌이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버들치 새끼도 잡혔죠? 다 가져간다 오늘은. 야, 근데 여기 여러분들 여기 새로운 친구가 잡혔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뱅이라고 해가지고 생이새우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도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데를 잘 털어야 됩니다. 대박의 느낌이 난다가 아니라 방금 많이 잡았어요. 얘도 두 마리 나왔죠? 근데 이거를 가끔씩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별미 음식 아니 별미 생물? 아 별미 모르겠다. 이제 먹어도 되고 키워도 되고. 이야 바로 이곳이죠. 날씨 좋죠? 아 그래요. 이게 농장 라이프. 여기서 뭐 먹고 살 수는 없는데 뭐 가끔씩은 뭐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한번 여기도 해봐야겠다. 생이새우랑 이런 거는 진짜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개체수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수억 마리 잡아서 젓갈 담그시는 분들도 많죠. 와 많이 잡힌다. 이게 보이시죠 다? 이거 다 새우. 그냥 이렇게 바로. 아 없어. 자 이런 데 되게 좋아요. 아 풀이 더 자라야 되나? 없네. 근데 이건 뭐지? 이게 이렇게 돌이 있지? 뭘까? 트랩 같은 건가? 뭔가 장어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네. 뭐 이런 걸 왜 물에 담가 놓고 눌러놓은 거지? 아. 와 이거 뭐야? 아 이거 물 아 이거 해놔야겠다 다시. 야 날도 너무 풀렸고 여러분들도 이제 야외 활동 하시면서 뭐 즐거운 생활 하실 수 있겠네요. 아 없냐 왜? 와우 야우 와우. 야 이 색깔 진한 거 있죠. 이게 이제 새뱅이라는 거예요. 새뱅이.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물에 붕붕 떠다니는 이런 곤충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소금쟁인데 이 친구들은 다리에 사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털들이 있어서 이 털에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에 이렇게 붕붕 뜰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진짜 백방 많거든요. 자 제가 10마리 정도 잡아볼게요 한 번에. 야 여기 진짜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많아야 된다. 오 뭐야. 와 이 배가 왜 이렇게 통통해. 아 버들치 같아요.
밑에가 통통한 버들치 뿌리 좋구만. 오호, 오, 뱀잠자리도 나왔어. 자, 우선은 새우 몇 마리 나왔네요. 아이고, 이게 풍뎅이도 나왔네. 아, 풍뎅이래. 물방개거든요? 아이고, 오랜만에 본다. 콩알 풍뎅이인가? 와, 예전에 진짜 제가 좀만 하면 생일새우 막 100마리, 200마리 잡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없는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뭐야 이거? 뭐야? 그거 매미나방 아니야? 아,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발견을 했네요. 이 친구들 동나방이라고 불리는 바로 매미나방의 알제비예요. 와, 여기 엄청 많아요. 여기가 군락지였구만. 이 친구들이 지금은 이렇게 작고 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유명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피부질환 같은 거 많이 가져오는 동나방 우리나라 토종이 아닙니다. 이거 좀 퇴치하고 해야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많아요. 얘네들 좀 떼서 좀 퇴치 작업 좀 해볼게요. 얘네들이 제가 보통 여름 가을 때면은 얘네들이 엄청 커져요. 막 오령되고 하면은 사람 성인 손가락 길이만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알집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멀리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가루 같은 데서 떨어지면은 좀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발견하고 퇴치하신 다음에 집에서 꼭 샤워 같은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와, 진짜 많다 이거. 겨울을 알 상태로 동면을 했구만. 여기 어우. 와,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알집 하나에서 한 수십 개의 매미나마들이 지금 부화를 했거든요.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거북줄같이 입에서 실을 내뿜어서 자기들끼리 막 뭉쳐있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부터 산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막 나온 아이들입니다. 바로 여기 포인트가 진짜 진짜리 많네요. 우선은 퇴치작정 오늘 장비가 없어서 혹시나 저한테 이제 가루 떨어지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임시로만 했고 무척 오늘 기분 좋게 초심 찾자고 오늘 굉장히 열심히 잡았어요. 무튼 지금 미꾸라지도 잡고 생이새우도 잡고 했는데 생이새우랑 새뱅이는 제가 사실 필요해요. 왜냐면 사육하면서 먹이로도 되고 해가지고 지금도 번식을 많이 했거든요. 미꾸라지는 사실 지금 필요 없어서 미꾸라지랑 장구애비는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라. 미꾸라지도. 이게 미꾸라지가 여기서 사실 있기에는 조금 좋은 환경은 아닌데 그래도 미꾸라지가 있잖아요. 논수로 같은 데도 이제 조만간 가서 제가 일체질로 열심히 잡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잡혀. 수금쟁이 친구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새뱅이랑 생이새우에서 한 20, 30마리 정도 잡았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우선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들치 너도 내가 사육해줄게. 가자, 끼워라. 자, 바로 여기다가 넣을 건데요. 여기 사육장은 이제 머레이가 살아가고 있는 사육장입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머레이 궁금해 하시는데 머레이 진짜 많이 컸어요. 지금 어느덧 집게도 하얘지고 좀 가시가재 티가 좀 나나요. 이제 한 번만 더 탈피하면은 집게가 더 멋있게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오늘 잡아온 친구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생이새우인데 여기 중간에 새뱅이 바뀌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새뱅이에요. 그러니까 무늬가 좀 있고 등에 줄무늬가 있거든요. 하나에는 생이새우, 그 다음에 새뱅이, 그리고 육식을 하는 줄새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 냉수종이어가지고 요번에 잡아온 이유가 냉수종인 바로 이 머레이 가재랑 한번 잘 길러보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보면 가재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딱 안성 맞추는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온을 맞춰서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진거미 새우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은 편인데 조만간 진거미 새우도 직접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매미나방 퇴치작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크다고 알려진 두드럭 진거미 새우 한번 잡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